지역구의 한 50대 여성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9일 만에 잠시 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하루 앞선 그제 오후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김 의원이 언제 모습을 드러냅니까? 네, 잠시 뒤 11시쯤 이곳 전주 완산경찰서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전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갑을 찬 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여성이 자해하던 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고 지방 곳곳에 혈흔이 있어 김 의원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지구대로 데려갔고 신분이 확인되면서 1시간 만인 새벽 3시쯤 석방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날 오후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은 단순히 선거를 도와준 여성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고 여성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경찰에 진술해 의혹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시정에 얽힌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다며 언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하는 김 의원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신은숙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창원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새벽 원룸에서 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광수 의원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인 11시에 경찰에 출석한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채널A와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119인가 뭐 119를 신고를 한 것 같고 경찰이 온 거죠. 네. 나는 내 온몸 피투성이거든. 내가 흘린 피로. 집안에 뭐 피는 낭자하고 또 경찰은 이게 뭔 심각한 뭔 폭행 사건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데 우선 들여닥쳐서 수갑 채워서 그냥 순순하게 수갑 채웠고 그리고 가다가 내가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경찰 걱정이 됐겠죠. 나 한 손을 받고 있지. 다시 수갑을 좀 이렇게 풀었던가 뭐 느슨하게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서 경찰이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 인지를 했는데 그 피는 모두 자신의 피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화가 와서 이제 찾아갔는데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찾아갔는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들고 있었고 그 자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그 저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막다가 자기가 손을 다쳤고 그 깊이 손가락이 베였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 피는 전부 다 자기 피였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혹시 폭행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 여성의 얼굴에 이제 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멍자국이 혹시 이 김광수 의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지 또 피도 섞여 있어서 혹시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 의원이 그 현장에 간 것은 8시에서 9시 사이로 돼 있지만 네. 주민신고가 들어간 것은 11시에서 12시 그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주민신고로 너무 시끄럽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112 출동을 했는데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유혈이 낭자하고 흉기를 들고 있고 이런 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갑도 채우고 그랬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아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는 내가 순순히 뭐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원이라고 신분은 밝히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다. 그렇지만 이 피는 전부 다 내가 피해를 입어서 흘린 것이고 뭐 때리거나 폭행이거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에 뭐 부부 싸움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주민이 신고를 했을 것이며 그때가 또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소란이 있어서 정말 참다 못해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부 싸움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사실 드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이 시간이 계속됨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비명 소리와 함께 이제 집안 살림이 깨지는 소리, 무엇보다도 여자가 이제 다가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럴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비명 소리가 어떤 상태인지, 흥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 이제 김강수 의원이나 그 여자분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소란해서 신고됐다.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상당 시간 소란이 있었다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 함께 있었던 여성이 누구인지, 김광수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성은 특별하게 2010년 나 도의원 선거 때부터 도와준 그런 특별한 네네. 분이어서 네네. 내가 웬만한 지역의 분들은 정말 가정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서로 소통하고 고민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애기들 취직 문제나 다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런 고민들은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정치인이 들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여성하고 자주 만나면 그 여성하고 특별한 불륜 관계인가요? 네. 우리 어떤 여성하고 자주 만나면 그 관계를 우리가 불륜 관계로 의심하느냐? 안 하죠. 예. 낮에 만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만나면 안 하지만 밤 늦게 만났다는 점에서 또 얼굴이 알려진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김광수 의원 진술에 따르더라도 저 저녁 무렵에 여성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예. 자해의 그런 그 의심 걱정까지 들 정도 상태에서 이분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객관적인 관계이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가 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선거운동을 도와준 분이면은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분이나 또 사무국에 그걸 관리하는 분들도 보좌관이나 국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거를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소란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이제 그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곧 그 이후 8시나 9시 이후 상황만 이제 밝혀졌는데 그렇죠? 예. 그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 진술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예. 조사도 안 돼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이전의 상황이 완전히 백지 상태였으면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전에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게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개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공인으로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돼야 될 그런 데 숨겨진 사실이 있는가 이래서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저 억울하다고 결백한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형벌을 우리가 처벌을 할 때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공평하게 처벌하는 게 법의 취지와 맞습니다. 예. 하지만 법에 있어서도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이라든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형을 줄여주거나 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흥분된 상태라든가 특히 야간같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누구나 그분에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저녁에 그 신고가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서에 초기에 가서 두 사람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언론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또 특히 본인의 이성이 차려지기 전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 어찌 보면 진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지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김광수 예. 의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한 그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여성이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수 의원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김광수 의원은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원 여성운동원이 오랫동안 도의원 시절부터 도와줬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갔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여성이 만약에 자해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오히려 손을 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자해를 막았다고 하면 경찰이 출동했으면 경찰한테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수갑을 찬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그것도 나중에 신분이 밝혀지는 과정도 참 이상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김광수 의원이 남겨줬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걸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멘트를 넣잖아요. 무슨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입니다. 예.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그냥 이 뭔가 피의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네.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그렇게 쉬쉬 숨기면서 했을까. 그 여성도 사실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경찰서에 갔을 때 남편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남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뭔가 악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지금 김광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악의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한밤중에 도대체 왜 여성 집에 남자, 특히 국회의원이 찾아갔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상상력을 발동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 여성이 남편이라고 처음에 진술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김광수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께서는 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이제 내가 신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가정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랬다. 네. 그 이야기예요. 신 변호사님, 진짜 이게 보통 가정사 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에서 아 그러시군요 하고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데이트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상황은 상당히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초기 진술이 이뤄질 때 이 여자분이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나중까지 생각할 리가 없었죠. 지금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사후에 이제 수습하고자 나오는 발언이죠. 예. 수습하기 이전에 한 것이 남편이고 가정사였다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법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여성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남편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가정사라고 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고 가정보호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연행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명은 지금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이 뭐 국회의원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으면 오히려 내가 갑질을 했다, 특권을 활용했다 이렇게 오해가 됐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 해명을 네. 이제 경찰에 가서도 또 하게 될 텐데 경찰이 판단할 일이고요. 근데 사실 의심적인 거는 본인이 이렇게 다쳤고 또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또 본인이 그날 미국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그 여성의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안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안경, 난 눈이 나빠서 안경 없어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네. 근데 안경도 없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 내가 웃옷은 못 챙겨서 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경하고 옷을 찾으러 그 집에 갔는데 안경을 찾으니까 못 찾겠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내가 눈도 안 보고 무슨 안경을 찾아봐다오. 그랬더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근데 결국 못 찾고 우도만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 쪽이 세 분이 막 도착을 집 앞에 했더라고요. 김창원 씨, 안경 물론 저 안경 끼는 사람들은 안경이 정말 중요하지만 안경을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거에 대비해서 또 부러질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그 난리통 중에 또 본인은 붕대를 퉁칭 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또 안경을 찾으러 그 집에 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조사를 끝내고 귀가 조치를 한 게 새벽 한 3시쯤이라고 새벽 알려져 3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라고 보냈는데 예. 이게 보니까 그 응급처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응급처치를 받고 이제 당연히 귀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이 오전 8시에 가서 그 여성분 집을 가서 보니 예.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있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럼 과연 그 사단이 벌어졌는데 의원했고 또 오랫동안 도의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감각이라든가 어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만한데도 그 시간에 같이 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짜기 위한 이건 이랬던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이걸 우리가 말을 맞추기 있다. 위한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네.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네. 제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변호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제일 난감한 네. 부분이 그겁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전주 완산경찰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경찰 조사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명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정조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건 초기에 왜 그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는지. 그건 뭐 조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경찰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언론에서 그 바라보는 이 사건과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다른데 원룸 그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야 뭐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 현재 경찰서에 출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보좌진도 없이 혼자 와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어떤 얘기입니까? 글쎄요. 실체적 진실은 두 분만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상을 해보면 과연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CCTV라든가 이런 걸 네. 확보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있어야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뭐 부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김광수 의원이 다친 거는 본인이 스스로 뵀다고 하니까 처벌이 안 될 거고요. 예. 여자분이 얼굴에 멍 만들었다 그러면 폭행입니다. 그럼 처벌 안 해도 하지 마세요라고 처벌 불허의 의사를 나타내면 처벌이 또 안 됩니다. 예. 아. 그다음에 두 분이 또 부부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도 아닙니다. 예. 그럼 가정보호 사건도 아니에요. 예. 그럼 실제로 밤에 소란을 피운 경범죄 외에는 딱히 지금 떠오르는 범죄가 없습니다. 경범죄. 예, 여자분이 문을 열어줬으면 주거침입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예.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묻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형사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경 쓰시고 양복 다 입으셨는데 어느 자리에 가서 안경하고 윗옷 자켓을 벗으십니까? 이 옷은 이 사건은 안경을 벗고 윗옷을 벗은 다음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커서 예. 제가 볼 때 그 여자분만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기에는 오해받을 행동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8시에 갔으니까 뭐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같이 술을 마셨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급박한 상황에 가서 그냥 바로 말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안경 벗으시면 안 보인다면서요. 네. 근데 안경 벗으셨고 웃옷을 벗고 계셨으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여유 있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하신 건 분명하죠. 예. 뭐 김광수 의원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선거운동원이 도와달라고 해서 난 도와주러 갔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그리고 일정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뭐 언론이 너무 주목하니까 언론에 주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하루 앞서서 들어왔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당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선거 운동을 돕다가 발생한 문제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경찰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찰이 봤을 때 그동안에 오해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수사결과 발표하면 그럼 사과할 일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선거운동원을 돕기 위해서 갔던 어떻게 보면 의인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뭔가 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본인이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당직 관련한 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또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예, 국민의당의 그러니까 징계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당하고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그 징계위원이라고 해서 그냥 여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징계를 하게 된다면은 그 양승함 연세대 명예 교수가 예. 그 위원장으로 연리위원장을 받았던데 그 본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 인터뷰에 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데 그러려면 이제 당 내부에 무슨 강제 조사권을 가진 이제 당 기구는 아니지만은 최대한 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겠는가. 네. 거기서 어쩌면 경찰 조사가 더 빠를지 그 윤리위 조사가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안 나온다면은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어려워지겠죠. 예. 지금 이제 그 김성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김광수 의원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그 자기는 결백하고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하고 유권자들에게 예. 실망을 준 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과도 하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심지어 뭐 20년 자기 정치 생활 승차라고 자숙하겠다는 얘기까지 예. 한 거는 단순히 그것보다는 경찰에 들어가서 밝히겠다고 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예비적 책임까지도 담아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예. 기자가 폭행 사실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안 했다면 결백하다면은 굳이 뭐 여지를 남길 필요 없는데 그냥 안에 들어가서 조사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잠재적 그런 그 문제인식을 갖고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김광수 의원의 해명을 종합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여성이 자해를 하겠다고 해서 말리러 그 원룸에 갔던 것이고 또 이게 흉기를 들고 난동이 벌어지면서 본인이 손을 베었기 때문에 경찰 도착해서 그 장면을 보니까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수갑을 채우는데 순수히 갑질하지 않기 위해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연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커지는 것 또 여성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날 안경을 찾으러 다시 그 집에 들렀고 이게 이제 김광수 의원의 해명인데 오늘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해명을 할지 다시 한번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많은 여기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본인은 마녀사냥이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충실하게 해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